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자, 챕터 13 페이지는 221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해리가 라인이 자기 자신의 퀴디치 팀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다가오는 경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났다고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I'm going to play, he told Ron and Hermione. 자, 나는 경기를 할 거야. 나는 시합에 나가겠다. 그 말이겠죠. 자, 란하고 헤르미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f I don't, all the Slytherins will think I'm just too scared to face Snape. 자, 내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슬리더린, 그 기숙사 아이들이 will think, 생각할 것이다. 나는 너무 겁을 먹었다고. Face 하면 뭐 마주치다, 뭐 직면하다. 한마디로 스네이프 교수를 갖다 마주치기에 너무 무서워서 내가 뭐 경기 안 나왔다고 생각할 거니까 나는 꼭 나가겠다. 뭐 그 말이죠. I'll show them. It really wipe the smiles off their faces if we win. 자, 내가 보여주겠어. 그것은 정말로 wipe the smile. Smile 하면 뭐예요? 미소죠. 미소를 갖다가 off. Wipe 하면 이제 닦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그 얼굴에 웃을 때 웃고 있는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를 갖다가 닦아버리겠어. 그 말이 뭐, 무슨 말이겠어요? 그 미소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희죽희죽 비웃잖아요. 이제 해리나 아니면 상대팀을 한마디로 쟤들 갖다가 못 웃게 만들어주겠어.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ust as long as we are not wiping you off the field, said Hermione. 자, 이제 헤르미온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As long as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한 그런 접속사로 쓰이죠. 우리가 not wiping you off the field. 자, 여기서 wipe를 갖다 또 wipe 또 한번 다시 한번 썼죠. 맞춰서 자, 우리가 너를 갖다가 field에서 끌어내지 않는 한, 여기서는 wipe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전에 해리가 그 자기 빗자루가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스네이프 교수가 뭔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헤르미온느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한번 이제 잘못돼서 바닥에 쿵 떨어져서 뭐 피라도 나고 너를 갖다가 이제 다시 그 경기장에서, 여기 필드는 경기장이죠. 경기장에서 얘가 걷지도 못하게끔 뭐 다쳐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된다. 뭐 닦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헤르미온느는 너가 그 경기를 나가는데 좀 걱정된다. 거기에 대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As the match drew nearer, however, Harry became more and more nervous. Whatever he told Ron and Hermione. 자, the match, 그 경기가 drew, 우리가 뭐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당기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가까워져 간다. 더 가까워짐에 따라, however, Harry는 became more and more nervous. 더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Whatever, 뭐든지 간에 그가 란하고 헤르미온한테 말했던지 간에. 그러니까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막 난 걔네들 입에서 미소를 갖다가 싹 지워버릴 거야. 막 이런 말을 했던지 간에, 뭐라고 했던지 간에 좀 이제 긴장을 한다. 뭐 그 말이죠. The rest of the team wasn't too calm either. 자, the rest of the team.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해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wasn't too calm. 그렇게 막 진정되진 않았다. 자, 그 말이죠. The idea of overtaking Slytherin in the house championship was wonderful. No one had done it for 7 years, but would they be allowed to with such a biased referee? The idea, 생각, overtaking 하면은, overtake 하면 무슨 말이에요? 추월하다 그 말이죠. 앞서 나가다. 한마디로 Slytherin 갖다 앞서 나간다는 생각은 이 house championship에 있어서 이제 이 내 그 기숙사들 간의 경기 중에 있어서 슬리더린 앞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 생각은 좋았지만 no one had done it.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For 7 years. 7년 동안. 자, would they be allowed to? 그들이 이제는 허락이 됐을까? With 그런 such a bias란 거예요. 편향된, 뭐 이제 편견이 심한 referee, 심판. 그러니까 여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스네이프 교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볼 텐데 이 사람을 데리고 과연 앞서 나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Harry didn't know whether he was imagining or not, but he seemed to keep running into Snape wherever he went. 자, Harry didn't know, 몰랐다. Whether 하면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가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말이겠죠. 하지만 그는 seem인 것 같았다. 뭐 to keep 계속해서 running in. 자, run into 하게 되면요. 뭐 마주치다. 뭐 그 말이죠. 우연히 마주치다 그런 뜻이 있죠. 계속 스네이프를 만나게 돼요. Whatever, 어디든지 간에 그가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꾸 이 스네이프 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상상인가 아닌가 뭐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At times, he even wondered whether Snape was following him, trying to catch him on his own. 자, at times, 여기 S가 붙었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말이죠. 가끔씩은 그는 심지어 wonder, 궁금했어요. Whether Snape가 그를 갖다 따라다니는지, 뭐 미행하는지, 그 말이죠. 미행하는지 궁금했어요. 이걸 좀 알아내고 싶었어요. Trying to catch him, 그를 갖다 잡으려고 하면서 on his own, 그가 직접,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자,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스네이프가 이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나 안 따라다니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catch him,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 반대로 한마디로 스네이프 교수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쫓아가려 했다 그 말이죠. 대신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A portion's lessons were turning into a sort of weekly torture. Snape was so horrible to Harry. A portion lessons, 그 물리학 수업은 turning into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A sort of, 뭐 종류란 뜻이 있죠. Sort는 뭐 약간의, 일종의 weekly, 주중의 그런 고문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업을 가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죠. Snape 교수는 너무나 끔찍하게 해리한테 대했다 그 말이죠. Could Snape possibly know they found out about the Sorcerer's Stone? 자, Snape 교수는 이게 가능할까? 이게 혹시 알고 있을까? 그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냈다는 것을 혹시 스네이프가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죠. Harry didn't see how he could, yet he sometimes had a horrible feeling that Snape could read minds. 자, 해리는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마법사의 돌에 대해서 발견했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Yet, 그러나 그는 가끔씩 이런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 스네이프가 혹시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말이죠. 가끔씩. Harry knew when they wished him good luck outside the locker rooms the next afternoon that Ron and Hermione were wondering whether they ever see him alive again. 자, 해리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콤마를 찍었고 또 여기서 콤마를 찍었죠. 이 내용들은 부연 설명인 거예요. When? 언제? 그들이 wish 그한테 good luck 행운을 빌어줄 때 outside the locker room. locker room 있죠? 이제 선수들이 옷 갈아입고 일하는데 자 locker room 밖에서 이제 행운을 빌어 좀 잘해 다음 날 오후에 이렇게 그 자기한테 이렇게 행운을 빈다고 할 때 그때 해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데티야를 Ron과 헤르미온누가 이제 궁금해한다라는 걸 이제 걱정한다는 약간은 걱정한다. 혹시 그들이 그를 다시 볼 수 있는지 alive again 살아있는 채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밖에서 이제 행운을 빌어 이랬지만은 워낙 걱정하는 표정들 그 전에도 헤르미온느는 좀 걱정스러운 말들을 계속 했었죠. 뭐 as long as we are not wiping you off the field 뭐 이런 식으로 this was what you'd call comforting. 이것은 what은 아니었다. What?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네가 call, 부를 수 있는 comforting. 우리가 comfort 하면은 뭐예요? 위로하다, 뭐 우리가 편안한, comfortable 있죠? 위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네가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Harry hardly heard a word of a Woods pep talk as he pulled on his Quidditch ropes and picked up his Nimbus 2000. 자, Harry는 hardly 한 뭐예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체가 부정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거의 들리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도. Woods의 pep talk. 우리가 pep talk 하면은 으쌰으쌰 하는 말. 자, 우리가 아주 좀 그 경기 전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코치들이 이렇게 북돋아주는 말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그가 뭐 하면서 여기서는 뭐 하면서 그가 폴던 입으면서 여기 퀴디치 그 경기복을 입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빗자루 넴버스 2000을 집어 올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 우드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전혀 귀에 안 들리고 위로도 되지도 않고 뭐 그런 말들이죠. Ron and Hermione, meanwhile, had found a place in the stands next to Neville, who couldn't understand why they looked so grim and worried, or why they had both brought their wands to the match. Ron하고 헤르미온느는 meanwhile, 그러는 반면에, had found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한 거죠. In the stands, 관중석을 말하죠. 관중석, 어디 옆에, Neville 바로 옆에. 그래서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이 Neville은 이해를 못했어요. Who couldn't understand? 이해를 못했어요. 왜 걔들이 look so grim? 우리가 grim 하게 되면은 저 암울한, 아주 침울한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이는지. 또한 왜 그들이 둘 다 가져왔는지 그들의 마법 지팡이를 갖다가 경기장에.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퀘디치 경기 보러 왔는데 왜 이런 것들을 왜 챙겨오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심판도 여기 스네이프 교수고 아무래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기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